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캐러멜 색소를 쓰는 곳은 또 어디일까? 갈색 약밥이 눈에 띕니다. 역시 캐러멜 색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색깔 같은 걸 어떻게 내야 돼? 간장을 넣으면 되고. 예. 이제 그 여기 약이 들어가는 원료 약간 넣어가지고 생 내시는 분도 있고. 에, 원료가 뭐 무슨 말이에요? 마른 안주 하는 데 가면. 예. 요 캐러멜. 캐러멜 색깔. 캐러멜 색소는 본래의 식품 색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삼류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그중 하나입니다. 검정색에 가까운 홍삼, 캐러멜 색소로 색을 내진 않을까? 캐러멜 색소가 들어간 홍삼 농축액이 판매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천연색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안 볶은 거예요? 그런 거 천연색들 아니라 되게 나쁘게 나와요. 이 시약청에서 들어가는 그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 기준 그대로 맞춰 고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 아, 고리는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걸려요.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 판다는 한 업자의 제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색이 진하면은 뭐 양을 많이 썼고, 네네. 홍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약효도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캐러멜 색소 그렇게 좀 진하고 좀 단맛 내려고 그렇게 넣는다고.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홍삼을 원료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 한 제조업체. 이곳에선 거래처에서 의뢰한 주문서대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홍삼 농축액을 갖고 온 직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100을 넣고 여기는 50을 넣었어. 그러면 색이나 맛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시큼해서 맞추고 싶어. 그럼 뭘로 넣어요? 비싼 거 넣으면 단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색소를 집어넣어서 검정색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색소가 넣으면 사람 몸에 나쁘진 않아요? 홍삼 함량에 따라 홍삼 농축액의 가격은 천차만별. 홍삼 함량을 줄이면서 들어가는 색소가 있다며 보여준 건 캐러멜 색소였습니다. 캐러멜 색소를 추가하는 이유는 주로 색상. 그렇지, 색상 맛이려고 맞추는 거니까. 천연 색소이기 때문에 떨어뜨린다. 하지만 생산자조차 화학 처리를 한 색소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색깔이 검은 그런 변류 같은데. 장을 카라멜화해서 한 거 같아요. 원료가 아마 설탕인 거예요, 설탕. 식품 속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캐러멜 색소. 무분별한 사용과 교묘한 눈속임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규정은 캐러멜 색소 1g당 문제 4메틸이미다졸을 25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인체에 대한 명확한 발암 가능성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캐러멜 색소에 대한 이미다졸에 대해서는 기준을 250ppm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첨가물 규격 기관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캐러멜 색소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t's the most popular size of Coca-Cola. So scientists in the academic world and in industry acknowledge that the only kind of studies you can do are animal studies. They're not, you know, it would be nice to have human evidence, but you can't do those studies, which is good. You know, we don't want to expose people to carcinogens. And this 4-MEI problem has a solution. The makers of caramel coloring have come up with a version of the coloring that is low in 4-MEI. And they say they can make caramel coloring without any 4-MEI. That's what soft drink companies should use. 캐러멜 색소의 발암 논란. 전문가들은